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네이버 웹툰,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나스닥 시장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지금 공모가를 살펴보면 희망 범위의 상단인 21달러로 출발을 했고요. 상장 직후에 10%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500만 주가 발행이 되었고,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2억 1,500만 달러 조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1달러에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간밤시장 안에서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24.97달러까지 그 강력한 상승세 역시나 기대감이 가득했구나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부분이 네이버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주가 견인하는 데 큰 힘을 내지 못한 건 그뿐만 아니라 시장의 기대치보다 4조 원이라는 시가총액 웹툰 엔터테인먼트 기대를 좀 충족해주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분 가치 할인으로 인해서 이 네이버 자체의 지분은 좀 희석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더블 카운팅 같은 현상 때문에 네이버 자체의 지분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네이버가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네이버 자체에도 아직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좀 남아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매각 가능성은 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강력한 상황인데 사실 웹툰 엔터테인먼트 내에서도 이러한 라인야후 사태, 제2의 라인야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네이버에 또 추가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는 어떤 상황일지 최근에 정말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 주식이다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데 지금 52주 신저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예상치도 좀 낮은 상황인데요. 최근에 발표가 된 영업이 그리고 매출 예상치를 확인을 해보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면서 그 비용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 전 반영이 되면서 컨센서스 하회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살펴보셔라 라고 긍정적인 요인을 좀 체크해보려고 하는데 이 광고와 커머스 측면 안에서는 그래도 견조한 성장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서치 플랫폼 측면 안에서 이 매출액이 전년 대비 7%가량 상승한 상황이고요. 커머스 매출액도 역시나 15.7%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네이버 이러한 좀 커머스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되었던 게 대표적인 C커머스 때문이었는데 오히려 최근에는 C커머스의 광고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 광고료가 네이버에 좀 흘러 들어왔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앞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C커머스에 좀 방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 지분 과제, 이런 매각 과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이버 어떻게 얼마나 더 힘을 낼 수 있을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C인데요. 이 기업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늘?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게 HBM에 대한 이제 퀄테스트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그 부분들은 이제 늦게 뭐 승인이 나든, 뭐 빨리 승인이 나든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지금 이제 HBM3E라는 이제 5세대로 지금 넘어간 상황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지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게 레이어 보드를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쌓아 나가는데 지금 5세대 같은 경우에는 12개나 쌓아야 됩니다. 근데 공간이 너무 없어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수율 자체도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 PCB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판을 찾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유리 기판입니다. 자, 유리 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MLCC도 그 보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좀 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6세대까지 가겠죠. 6세대 HBM4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적층이 16단까지 쌓아야 됩니다. 16단까지 쌓아야 되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된 공간 안에 16단까지 쌓는다는 건 PCB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PCB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좀 SKC의 자회사인 SK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뭐 세계 최초로 유리기판을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같이 뭐 지금 삼성전자도 좀 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큰 의미는 두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유리기판 쪽도 지금 이제 반도체 좋지만 레거시 쪽도 좋고 그에 대한 ASP도 올라가고 있고 너무나 좋지만 그 부분에서 새롭게 우리가 뭔가 제품이 바뀌는 부분들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미리 우리가 바구니에 담아두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해서 SKC를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SKC 만나보고 왔습니다. 유리기판 쪽의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고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입니다. 반조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상승을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24만 원대를 한번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좀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회사를 좀 두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퓨얼셀도 있고 전자비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그 관련된 계열사를 좀 살펴봤을 때는 결국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멘텀들이 좀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산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아직까지 남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뭐 수소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전자 비지에 따른 수혜가 계속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위기는 계속 좀 연출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요소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도 뭐 대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지만은 지주사 중심의 실적이 반영되고 또한 모멘텀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코스닥 중심의 흐름들보다는 코스피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상승세를 좀 더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그 수급적인 형태가 계속 좀 붙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주사 두산의 경우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저 여기에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지금 체코 원전과 관련된 얘기가 이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시점대는 한 번 정도 나오기 전에는 한 번 정도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해보시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입니다. 오늘 5% 이상 상승 흐름 나오면서 15,6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관심을 가지는 섹터가 약간 네. 반도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가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6월 달도 마찬가지였어요. 반도체 쪽에서만 약 136억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달로 따졌을 때 사상 최대의 수출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통해서 뭐 삼자부에서 나왔던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그래도 좋으나 미우나 반도체가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그 밑단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가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보면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대략적으로 8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뭐 HBM 관련 종목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한미 반도체가 올해
초 1월 달만 하더라도 6만 원 정도에서 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 19만 원까지도 올라왔었죠. 그 정도로 200%가 넘는 큰 주가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 HBM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관련 종목들이 상당한 멀티플을 받으면서 주가가 반등을 줬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CXL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움직임들도 이제 7월 달 들어서 수급이 형성되고 있고요. 주가 또한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이 좋습니다. 아, 물론 지금 이제 오후장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지금 시장에서는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밀리고는 있지만 오히려 저는 밀리고 5일선 부분에 온다면 분명히 매수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리피킹 형태로 해서도 저는 CXL 관련 종목들을 뭐 오케스 전자가 되었던 네오셈이 되었던 그리고 뭐 엑시콘이 되었던 뭐 경쟁사들도 뭐 해외 쪽에도 있는데 뭐 경쟁사들도 사셔야 돼요. 뭐 일본의 뭐 어드만 테스트 마찬가지고 아니면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회사들도 뭐 사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제 찾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네오셈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현재 CXL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거고 지금 현재 CXL 관련된 D램이 개발되었습니다. 2.0이 개발되었어요. 2.0이 개발되었는데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왜? CPU가 CXL이 적용된 2.0이 적용된 CPU가 아직 없기 때문인데 인텔에서 내년 하반기에 CXL 3.0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CPU를 양산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항상 주가라는 건 이제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때가 실적은 받쳐주지 않지만 꿈과 희망이 만들어질 때가 주가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는 관련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인텔에서 3.0, CXL 3.0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이쪽 CSL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D램을 만들고 있지만 D램에다가 CXL을 접목한 D램이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높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체 D램 수요에 있어서 CXL이 적용된 D램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시장에서 70에서 80%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뭐 2027년, 뭐 2028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3, 4년 정도야 뭐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CXL 하반기 반도체 쪽에선 CXL 관련 주들을 꼭 포트에는 한 종목 좀 들어가자. 그 중에서 저는 네오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오셈 만나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CXL 관련주가 또 하반기로는 움직일 거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5일선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5,65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5일선 생각해보면 14,000원대까지 부근 오면 매수 기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